지금 해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해를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요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오늘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해볼래? 저랑 같이 해보러 가실까요? 자, 고고! 따라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한테 해를 알려주신 우리 해 선생님이거든요. 난 이제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한테 해를 배웠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책으로 봤으면은 진짜 1도 기억이 안 났을 텐데 여기 딱 해보면 선생님이 딱 해주신 거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두 가지나요? 네. 흑점이랑 홍염. 오, 맞았습니다. 박수! 박수! 맞아요. 진짜 그거 두 개가 딱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해 보는 거 있을까라고 했는데 있거든요.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 와서 걱정하셨죠? 나의 해를 못 보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해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조금 우리 친구들이 해를 어떻게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한 번만 딱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는 너무 눈부셔서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매일 뜨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관측 카드 이런 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눈에 대고 해를 바라만 보면 안전하게 눈부시지 않게 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친구들이 진짜 신기해 할 거잖아요. 근데 요걸 이거를 딱 댔을 때 해가 보이니까 이거 살짝 걷는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쵸. 네. 이제 그 안전하게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요 카드로 저도 한번 오랜만이구나.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흑점, 나 이제 친구 같은 흑점이 여기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랜만에 내가 흑점 너를 만나보도록 하겠다. 네, 지금입니다. 선생님 보입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은 구름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구름이 좀 있어져서 태양 앞을 지나가는 신비로운 맞아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진짜 신기해. 가려졌어요. 와. 선생님, 그게 지금 가려지니까요. 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구름이 어느 정도 빛을 가려주고. 네, 초승달처럼 됐다가 보름달처럼. 보름달이에요, 네. 지금은. 선생님, 오늘은 근데 이 흑점이나 홍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이걸로 봤을 때 카드로 봤을 때는 정말 깨끗한 해 같아요. 맞아요. 이제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카드로는 태양의 예쁜 모양이나 색깔 정도만 보이고요. 네. 망원경으로 갔다. 네. 선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망원경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홍염과 흑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구름이 좀 눈앞에 이제 해가 막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너무 많아요. 보셔야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지금 이걸로 봤을 때 해가 엄청 밝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흑점이 많을수록 빛이 이게 덜하다.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이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은 빛이 덜하지는 않죠. 그 조금 이게 뭔가 그 흑점 옆에 이글이글하는 그 홍염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거 볼 수 있나요? 오늘 태양 표면에 홍염들이 있는 안내 말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시부터 볼까요? 나 좀 보여주세요. 2층 소각명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름 좀 지나가면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2시부터 이영덕의 마술 콘서트가 이거를 못 찍을까? 안 나올까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강당으로 해보실래요? 근데 지금 구름이 있어서 해가 없어. 감사합니다. 나왔다. 이쪽에서 나오려나? 붙이고 이렇게 대고 아니 가까이 대고요. 딱 붙여서 더 그 햇볕으로 나오세요. 거기 그늘이에요. 이쪽. 네, 더 햇볕으로 여기가 포인트. 응?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고 찍거든요.
아, 지금 가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오셔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를 일단 인쇄컨텐츠. 지금 생중계는 아닌 거죠? 맞아요, 녹화예요. 오, 진짜 예쁘다. 네, 지금 한번 대보실래요? 지금인데. 지금. 지금. 지금 눈 많아서 오늘 해가 귀하니까 바로. 제가 바로 안 돼요. 얘를 향해야 돼. 오, 보인다. 그죠? 그리고 줌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줌이 안 됐다. 줌 됐어요. 오. 오, 보인다. 오! 대박! 오! 너무 이쁘죠? 근데 구름이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요? 나 이제 흑점 보러 갈 거예요. 흑점이요? 아직은 아닌데. 구름이 좀 빨리 움직이긴 하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받은 이거 카드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선물로 줬어요. 아, 그 아이들 잘하셨어요. 아이들 뭐 어린 해보여 줄까? 몇 개 드릴까요? 어, 감사합니다. 저 어린이집 가서 막 친구들 줬어요. 아...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어, 그럼 너무 커가지고. 네. 큰 친구가 몰려오고 있어요. 와, 저 위에 뚜껑 열려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쪽으로 빠질까? 잠깐 가려서 조금 기다리실게요. 10개 보인 날도 있고 3개 보인 날도 있고 매일매일 다른데 태양이 활동에 따라 흑점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어요. 활발하게 하면 흑점이 많이 보인답니다. 구름이 좀 더 커요. 그래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뒤에 보면 태양의 모식도인데 오늘 볼 건 두 가지예요. 흑점하고 두 번째는 여기 높은 사다리로 보는 망원경인데 두 번째는 태양의 바깥에 있는 이런 뭐 같아요? 폭발하고 있는 거 보이죠? 얘를 홍염이라고 하는데 태양에서는 가스들이 뭉쳐서 자꾸 이렇게 폭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우린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좀 거리가 있죠? 망원경으로 보는 태양의 이 홍염은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테두리에서 홍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도록 할게요. 구름이 좀 많이 커서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죠? 네. 기다려 봅시다. 네. 이제 해보러 온 거예요? 아, 진짜? 몇 학년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3학년이요. 3학년인지 카메라 저기 있어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오, 여기 뭐 보러 왔어요, 오늘? 저 태양이요. 진짜 태양 본 적 있어요? 네. 언제요? 그때 좀 어렸을 때 왔는데. 아, 여기에 왔어? 네. 왔어요? 네. 오, 근데 우리 친구 딱 오기 몇 분 전에 나 이거 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름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구름이 지나가는 해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살짝 지나가니까 달이 약간 달처럼 해가 막 초승달 모양이 됐다가 반달 모양이 됐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다린 거 진짜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해보고 또 느낌 얘기해줘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저기 가면 오늘 찍은 해사진도 볼 수 있대요 나중에. 자, 지금 구름이 많아서 네, 어, 곧 나온대요. 지금이다. 오, 너무 설렜다. 흑점 보여요? 네. 흑점 몇 개까지 보여요? 하나. 가운데 하나 있고 또 잘 보면 주변으로도 있어요. 자, 이제 홍연 봅시다. 우리 친구. 홍연 봅시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여기 지금이야.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이야. 아, 좀 기다려야 돼요. 없다. 안 보여. 아, 이제 좀 기다릴게요. 안 보여? 아. 나는 다 보여. 기다릴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기다려요. 어? 거예요. 아, 이제 또 나오면 다음번 우리 어머니 여기 바로 보시고 근데 원래 귀하게 봐야지 더 값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해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아까 어땠어요? 이거 밑에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해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네. 맞아,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달도 본 적 있어요? 네. 별도 본 적 있어요? 네. 진짜 멋있겠다. 근데 원래 이렇게 귀하게 봐야지 더 많이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마음속으로 해야 빨리 나오라고. 이번 큰 구름 지나가면 그죠? 이제 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 큰 구름 가면 큰 구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대를 좀 해봅시다. 자, 한 10초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오, 10초래, 10초! 우리 친구도 망원경은 잡지 않고 앞에 있는 사다리 손잡이 잡고 자, 봅시다. 나온다! 여기 잡고 이 구멍을 좀 가까이 눈을 갖다 대 친구는 바깥에 해조리를 보세요. 손털 같은 거 맞아주세요. 그냥 보여. 그냥 보여. 너무 멋있다. 태양 친구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주황색이요. 오, 정답이래요. 선생님이가 대단한데. 여기 있는 건 태양 테두리 홍염을 보는 거라서 9월에서 있잖아. 홍염은 막 불꽃처럼 이글이글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거를 잘 찾아봐. 눈만 살짝 찾아볼 수 있는데? 아, 찾아볼 수 있겠어? 뭐 어떤 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불꽃. 불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어, 내 신발에 빠졌구나. 두 개미도 한번 보여줘. 많이 보여? 자, 조심하세요. 다음 친구는 여기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건데 태양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 알려주실 거예요. 우와. 검정색 전 보여? 이글이글 보여요? 검정색 전 보여요? 눈을 좋게 되세요. 이런 전부요? 그게 흑점이야. 맞아, 여기있다. 준우 이거 볼래? 여기 볼래? 이제 이글이글 하는 거 찾아보세요. 이제 내 차례다. 우와. 흑점은 오늘 진한 흑점은 하나예요. 하나씩 다 주세요. 선생님 이거 1인 하나씩 다 주세요. 다. 여기 부모님도 주세요. 어, 근데 선생님 되게 짜잘한 흑점들도 있는데요? 네, 오늘 흑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세히 보면 네, 아주 자잘한 게 주변으로도 아주 많아요. 작은 구름이 왔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구름이
좀 작아서 금방 또 나올 거예요. 아, 그런 때문에 그렇구나. 혹시 휴대폰으로 오늘 태양사진 찍고 싶으시면 찍으셔도 돼요. 여기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아버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떤가요? 아, 저는 대학교 때 많이 봐서. 아, 네. 감흥이 없나요, 이제? 네, 저는 청문회작가 나가지고 괜찮아요. 태양은 매일매일 다른 태양이 뜨는 거 아닙니까? 태양, 예? 똑같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감수성이 메마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편집. 자, 아버님 오늘 태양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어땠나요? 너무 새로웠어요. 태양, 여기로 다시 보면 돼요. 주황색 공이 태양이야. 자, 나왔다, 이제. 눈을 갖다 대야 돼, 전화. 주황색이야, 이 부분. 보여? 아, 가렸어. 이제 나온다. 나온다. 이거 찍으셨어요? 요거 해드신. 오! 보여, 지훈이? 구름 지나가는 거 보이지? 해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 지금. 주황색 공. 태양 무슨 색이에요 우리 친구? 이게 태양. 맞아, 이게 태양. 주황색이요. 아, 정답입니다. 태양은 주황색입니다. 그치, 맞지? 태양 얼굴에 점도 찾았어요? 저희 이제 이쪽으로 와서 태양 지나가네. 우리 휴대폰으로도 태양을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 새 휴대폰이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휴대폰으로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면 도와드릴게요. 어떤 케예요? 일단은 네. 카메라 켜셨죠? 네. 여기 렌즈를 맞춰서 다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나 지금 구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언제 지나가니? 구름이 지나가고 딱 나오면 네. 아, 그때 알려주세요. 네, 그때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구름. 아, 이게 진짜 귀하게 보니까 더 값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어제랑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제가 즐거웠던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체험도 끝까지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1분 안에 다시 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 오늘의 감동과 이런 해를 오늘의 해 멋있었던 거 여기 휴대폰 안에 담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다 가져가셨어요. 여기 오늘 여기 오늘의 해래요. 오늘 너무 멋있죠. 계란 같지 않아요? 계란 탁구공?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네.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이게 태양이에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뾰족뾰족 피어났어요. 보여요? 뾰족뾰족한 것 보여요? 잘한 거예요? 거의 안 보여요? 하고 있어? 보자. 네. 가서 계란 먹은 자 같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 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틀 동안 과학 즐거운 과학 많이 즐기셨나요? 자, 저는 지금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놀았는데도 과학 정말 그 어떤 느낌이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벌써부터 내년에는 어떤 재미있는 과학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설레임을 또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자, 아쉽지만 14번째 충남 과학 창의 축전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모두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자, 저 과학 꿈나무는 내년에 또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4회 충남과학창의축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